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계속해서 2부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종목 상담 방송 할 텐데요. 시원님 반갑고요. 어저께 안내 받았죠? 나중에 방송 끝나고 들어오시고요. 이정태님 계시면 1번 한번 눌러보시고, 자, 어느 분들 계신지 1번 한번 누르고 갈게요. 향후 두 달간 제가 맞춰낼 자신 없고요. 향후 2, 3일 정도 한번 생각은 한번 해볼게요. 향후 두 달간 어떻게 맞춰요, 제가. 그죠? 뭐 맞춰요. 하루도 맞추기 힘들어요. 그죠? 자, 아침에, 저도 뉴스 봤습니다. 우리, 여기 김희아님이 셀트리온 주주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관심이 상당히 많이 있고 해서, 셀트리온 대한 내용들 많이 올려주는데, 오늘 제가 약 이름 있잖아요. 셀트리온. 여러분들 제가 성의가 없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약 이름 한번 외워봤습니다. 그죠? 뭐 허주마 트록시마입니까? 뭐 몇 개 있는데. 그죠? FDA 승인 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그 부분들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부분 아니었겠습니까?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부분이었고, 자, 그런 것들 때문에 모멘텀도 있겠습니다만 악재가 있지 않습니까? 악재가. 그죠? 악재가 지금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국내 영업 판매권, 본인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영업 적자를 막기 위한 셀트리온에 넘긴 거 아닌가, 이런 조사를 하겠다는 악재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크게 급반등 넣을지 의문스럽습니다. 셀트리온이. 자, 여기 크게 무너진 여기가 매도 시점이거든요. 23만원. 여기를 매도를 안하고 버티고 있다면 좋은 뉴스 나와서 또 못 던질 거 아닙니까? 그죠? 다행히 급반등 나오면 좋은데, 급반등 나와도 23만원 강한 저항권 예상된다. 그 이전에 22만원 돌파가 먼저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 여기가 깨지면 안 되는, 적어도 안 깨져야 되는 라인인데 또 힘없이 그냥 깨져버렸거든요. 여기가 22만원이, 21만 8천,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기본적 분석을 배제한 닥터K가 판단하는 기술적 분석에 의한 분석입니다. 뭔가 하면요, 닥터K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셀트리온 방송하면서도 임상실험 몇차 어쩌고저쩌고 이런거 별로 관심 안 가져요. 사실은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기본적 분석은 잘 안하고, 그죠? 기술적 분석을 치중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있어요. 분명히. 그죠? 기본적 분석 저보다 훨씬 뛰어나고 지금 투자자들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기본적 분석에다가 저의 차트의 힘이나 차트의 흐름에 대한 분석을 여러분들이 플러스해서 참고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죠? 기본적 분석 저보다 훨씬 많이 알고 있어요. 예상되는 매출이 얼마고 유럽에서 얼마의 매출이 예상이 되고 뭐 등등등등, 여러분들 셀트리온 투자자 치고 그런 거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죠? 저는 한번 보고 그냥 쑥 넘어갔습니다. 그냥 쑥 보고 넘어간다고요. 그 예상되는 매출이 많으면 안 던질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죠? 지나간 방송도 전부 다 올라와 있으니까 31만원이 강력한 저항권이라고 말씀드렸고, 여기 31만원 깨지는 순간, 30만원 깨지는 순간 던지라고 이야기하고, 여기서 딱 매수 한번 들어가고 8% 먹고, 여기서 다시 매수 들어가서 또 8% 먹고,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 1.3% 손절하고 그냥 딱 그 다음에 끝입니다. 자, 그래서 자, 중요 지지 저항 라인을 말씀드리자면, 자, 아까 연계되는 겁니다. 어디서 매매하라 했습니까? 여기에서 매매하라 했습니다. 여기가 딱 끝난 순간 별로입니다. 이렇게 상승하는 추세 무너지면 여기 뭐라고요? 넥 라인이라 했지 않습니까? 여기가 딱 깨지면서 하락 추세 전환하는 겁니다. 그래서 빠지고 나니까 못 올라가, 여기가 못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게 넥 라인이 맞거든요. 여기 못 넘어가요. 31만. 그러니까 한 8일 올랐던 대형 우량주가 한 15% 정도 올랐습니까?
8일 스트레이트 올랐으니까 31만원 여기 저항권이라는 것도 알고 있으니까 여기 넥라인이라는 것도 알고 있고 여기 계속 저항으로 두드려 맞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두드려 맞고 여기 두드려 맞고 여기 가면 또 두드려 맞을 것 같으니까 31만원 찍고 8일 스트레이트로 올랐으니까 4일에서 8일 정도 눌려주는 게 지극히 당연한 거니까 던져라 적당히 챙겨라 했는데 안 던지고 님 그 다음날 별로 안 빠진다고 안 빠지는데요 해서 헛소리 삑삑 했던 애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안 빠졌냐? 연락이 빠졌네. 이렇게 대빠꾸 칩니다. 그냥 막 스트릭 영어 쓸게요. 그죠? 그 사람이 저한테 다시 딴지한 걸랑 걸어봐라니까. 그죠? 제 이야기 들었으면 10만원 넘게 10만원 넘게 세이브 됐어요. 30% 넘게 세이브 됐다고요. 끝까지 들고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끝까지 들고 있어가지고 이득이 됐습니까? 그죠? 제 전략을 잘 수행 본인들이 받아들였다면 손해 절대 없었을 겁니다. 세이브가 됐으면 세이브가 됐지. 그죠? 중간에 수익은 안 먹었습니까? 두 번 들어 15% 16% 먹었습니다. 1.3% 손절하고 푸름 남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단기적인 흐름을 보자면 여기 25만원도 여기 지지권이었거든요. 여기 보이시죠? 여기 지지권입니다. 이게 깨지면 뭐로 바뀐다? 저항으로 바뀌어요. 여기 오니까 튕겨 내려가지 않습니까? 저항의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죠? 지지와 저항 주식의 기본이에요. 여기 가가지고 던지는 이유도 다 있다니까요. 더 이상 매매 안 하는 이유도 있다니까요. 왜? 여기 지지권을 돌파하려면 상당한 시간도 걸리고 상당한 힘이 필요한데 낙폭 심했고 여기 당장 다 넘어가기보다는 조금 왔다 갔다 하면서 힘 응축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못 넘어갈 것 같다. 그리고 여기 60일에 이평선 저항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전에 16% 15% 가까이 먹었기 때문에 쉬어간다 그랬어요. 눌리는 거 적당히 보고 23만원권 정도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려고 그랬는데 그죠? 거기에서 양봉 자꾸 세우면서 반등 조짐 너무 들어가려고 했는데 대박 깨지는 겁니다. 그러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197,000원 20만원이라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20만원권 여기 앞전 저점 안 깨고 지지를 해줘야 반등에 여지도 있는데 이것을 만약에 대박 깨버리잖아요. 상당히 문제가 있다. 더 주가 상승하기 힘들어진다. 이렇게 판단이 들고요. 만약에 밀리게 되면 여기 189,000원입니까? 19만원권이죠. 19만원권 여기 지켜내야 되고요. 여기가 깨지면 16만원권까지도 밀릴 수 있어 보이는 게 기술적 분석입니다. 꼭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 있습니다. 대차장고 1위 종목입니다. 셀트리온 4조 7천억 대차장고 있답니다.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셀트리온 주주들은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저는 어저께 뉴스 우리 팀원들이 올려준 뉴스 보고 알았어요. 그런 거 검색도 안 해요. 대차장고 작으면 매도 안 할 겁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시장에서 FDA 승인 났으면 내일 승인 난 것 때문에 밑으로 처지면 안 던질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한다고요. 참고해 보십시오. 좋은 뉴스는 좋은 뉴스대로 그냥 참고하십시오. 참고. 그것은 추세 좋게 이렇게 갈 때 뉴스도 좋은 거 나왔네. 그럼 더 홀딩 이렇게 하는 것인데 뉴스는 좋은 거 나왔는데 밑으로 처지면 야 뉴스 좋았기 때문에 버텨보자 이렇게 하는 건 별로 안 좋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렇게 하면 두 달간의 생각은 말씀 못 드려도 단기적으로 한 다음 주 정도 이야기는 제가 말씀드린 것 같아요. 다시 요점 정리하자면 여기 지지해야 됩니다. 낙폭 큰 이 음봉 말아 올리는 장대 양봉으로 말아 올리는 반등세가 세게 넣으면 세게 넣을수록 반등 잘할 수 있는데 자 여기 위에 저항이 다 포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게 저항이라고요? 이제 여기 위에 있는 거 전부 저항이에요. 여기 전부 저항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전부 저항이라고요. 잘 가겠습니까? 잘 가기 힘들다 보입니다. 언제까지? 이거 돌려내고 25만원 이상 돌려내고 다시 눌려줄 때까지는 잘 가도 23만원 25만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20만원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두 달간의 제 생각입니다. 결국은 이야기했네. 두 달 안에 25만원 못 넘어가지 않을까 제 생각이에요. 넘어가면 그때 이야기하십시오. 죄송합니다고 말씀드릴게요. 박스권 상단 여기 단기 박스권이거든요.
20만원인가 25만원 여기를 지금 거의 두 달째 왔다 갔다 하고 있잖아요. 좋지도 않아요. 지금 승인난 거 하나 빼고는 좋은 거 없어요. 그러면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두 달 끌 수 있다. 25만원 두 달 안에 넘어가기 힘들지 않을까. 밑으로 처지면 더 23만원도 넘어가기 힘들어지는 상황도 생길 수 있다. 그렇게까지만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야 라이딩아 어렵다. 야 좀 외웠는데 허주마가 유방암 맞지? 치료제 트록시마 램시마 와 어려워. 뭐 시마이 하려고 그러나 왜 시마냐. 그래서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어요. 그죠? 자 에이즈 치료제 승인도 됐고 그죠? 램시마가 이번 거 맞죠? 맞습니까? 트록시마가 이번 겁니까? 어려워요. 어쨌든 자 캡처하실 분 캡처하십시오. 전 채팅방 입장한 분들 잠깐만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뭐 장이 안 열리고 있으니까 편안하게 합니다. 정치 테마주. 자, 이 기간적인 면을 생각해 보시면 되거든요. 이 기간을 생각해 보면 되고, 그럼 중장기 측면에서 한 번 더 아까 말씀드리죠. 두 달간의 이야기를 해달라 하셨는데, 중장기적으로 괜찮아지려면 25만원 돌파해야 됩니다. 왜?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라인이거든요. 여러분 딱 보기에도 여기 지지권 아닙니까? 지지권. 그죠? 이게 힘없이 대박 밀려버리면서 그대로 박살났는데 다행히 반등이 좀 났어요. 이게 무슨 효과?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효과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거래 정지됨으로 해서 펀드의 바이오 비중을 어느 정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럼 뭐 더 투입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죠? 자사주 매입 효과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거기에다가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거래 정지됨으로 해서 후광을 좀 입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반등 나왔는데 25만원 못 넘어가요. 거기에다가 이제 악재가 또 터졌지 않습니까? 그죠? 자, 그 악재와 호재와의 사이에서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십시오. 월요일날 강하게 반등 나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23만원권까지 반등하기 용이하고요. 그렇지 못하고 22만원도 못 넘어가고 비실비실비실 한다면 밑으로 추가적으로 더 하락할 가능성도 훨씬 높아 보인다가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완전 더 중장기적으로 생각하시는 분은 25만원 돌파하지 못하면 여기 위로 올라가기 상당히 힘들다 그렇게 딱 생각하면 될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맞고 틀리고는 나중에 한 두 달 지나서 한번 보죠. 그러면 이런 부위에서 매매해야 된다. 이런 부위에서. 근데 꼭대기에서 하면 안 된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어디? 여기 인근에서 해야 된다고 아까 앞전 시간에 배웠죠? 그죠? 됐습니다. 이건 따로 뭐 캡처 안 할랍니다. 이 정도 셀트리온을 먼저 말씀드렸는데 순서를 뒤바꿔서 죄송합니다. 금호타이어 할게요. 금호타이어 질문하신 분 계시면 1번 눌러보십시오. 그냥 척 보기에 별로다고 딱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하락추세? 하락추세. 그죠? 금호타이어 갖고 계신 분 갖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떻습니까? 관심 있는 겁니까? 이렇게 하락 추세이기 때문에 별로입니다. 일단 제일 첫 번째 기준입니다. 아까 주식생초 탈출 팁 1이었죠. 제일 첫 번째 기준이 우상향하는지 여부입니다. 이제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넘어가고 눌려주면 이제 관심 있다 그럽니다. 딱 말이 바뀌어요. 추세 넘어가기 전까지는 별로 관심 없어요. 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우하향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고. 그죠? 그래도 나중에 또 생방, 아, 저 녹화 방송 볼 수도 있으니까. 저항대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 강력한 저항대가 있죠. 이렇게 강력한 저항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단기적으로 아, 저점을 높여는 가고 있습니다. 여기 바닥을 이제 어느 정도 찍고, 그죠? 이런 트렌드로 가고 있는데, 여기에 딱 추세선 상단이기도 하고, 이평선 120일, 240일 상단이, 아, 저항권이거든요. 여기 쉽게 못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요. 자, 5600원 이상 강하게 돌파해서 5800원까지 가도 이게 저항권이기 때문에 밀려 내려올 거거든요. 강하게 돌파하고 눌려줄 때 살짝 눌려주면서 이평선 다 돌려내고 지지권으로 딱 오면 추가 상승할 수 있는데, 그러지 못하고 밑으로 세게 밀려버리면 계속 지지부진하게 좀 움직일 가능성 높다. 일단 이평선 3개까지는 돌파했으니까 그나마 이제 상승, 아, 전환 기대감은 있다. 그렇게 판단됩니다. 그리고 처질 때 5300원대 여기 안 깨고 반등 나오고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우상향 전환, 여기 저항대 자꾸 뚫는 시도 나와야 돼요. 그렇게 해야만 잘갈수 있을 것 같다. 최근에 기관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고 있네요. 그죠? 외국인들 조금씩 매수세 들어오고 있고, 그것은 수급은 최근에는 조금 양호하네. 이거 딱 보십시오. 일단 바닥 딱 틀면서 쭉 들어올리는데 누가 들어올린다? 기관이 좀 들어올리네요. 그 상황은 좋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정리하자면 여기 위를 얼마나 강하게 뚫느냐. 대번에 뚫기는 좀 힘들어 보이고, 눌려줄 때 5350원 얼마나 잘 지지하고, 여기 안 깨면서, 여기 돌파된 권역이니까 안 깨면서 조정은 약하게, 반등은 강하게, 그렇게 해야만 뭐처럼 될수 있다? 한미약품처럼 갈수 있다고요. 이렇게 여기를 돌파해내면서 자꾸 여기 터치하는데 안 깨고, 그죠? 여기를 자꾸 터치는 계속하면서 안 깨고 밑으로 조정은 적당히 받으면 이렇게 뚫고 올라가면 이제 좋은 모양으로 간다고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관심 있다 했지 않습니까? 달라들지 말고요. 딱 눌려주면 이평선 지지될 때살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항상 똑같아. 항상 똑같아. 그것을 일정하게 항상 똑같이 수행을 해내면 되는 겁니다. 여기 딱 지지권이거든요. 이평선 지지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각도가 가파른 게 좋다 했습니까? 안 가파른 게 좋다 했습니까? 이렇게 각도가 가파르게 지금 되거든요. 그죠? 여기 중간쯤 끌 수도 있어요. 여기 정도로 이렇게 끌수 있어요. 이렇게 추세. 각도가 엄청 가파르잖아요. 몇 도입니까? 이거 와, 엄청난 각도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서 튕겨 내려올 가능성이 있는데, 여기 돌파해가 여기 위에서 노는 게 좋겠습니까? 1번. 아니야, 밑에 처져가지고 노는 게 좋다. 2번. 얻은 게 좋겠어요. 여기 강하게 돌파해가 여기 상단 추세선, 추세에 대해서 노는 게 좋겠다. 1번. 아니야, 밑에서 노는 게더 좋아. 2번. 두 말하면 그거 뭐 잔소리죠. 그죠? 여기를 돌파하고 막 전고점까지 막 자꾸 테스트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렇게 분석해 나가는 겁니다. 기관이 매수세 막 들어오고 있어. 그죠? 그러니까 좋다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게 판단하시면 돼요. 거모타이어까지 말씀드렸고, 셀트리 냈고, LG화학과 이제 우리 포트폴리오 현대건설,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궁금해 하는데, LG화학. 자, LG화학은 2차전지 배터리 부분에 강점을 갖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 위에서 잘좀 끊었으면 좋았는데 조금 길게 들어가서 좀 아쉽긴 아쉬워요. 그래도 뭐 적당히 차익 실현하고, 아니면 뒤늦게 들어간 분들은 어저께 좀 매도 의견 드리긴 했어요. 너무 나빠서가 아니라 시장이 안 좋으니까 일단 포트폴리오 축소했습니다. 좀 고민했거든. 이 종목 고민 좀 했습니다. 왜냐면 여기 지지가 탄탄할 것 같거든. 여기를 안 깨면 되는데 추가 손실 보기가 싫어서 그냥 안 먹으면 되지 싶어서 일단 끊고 나왔어요. 포트폴리오에 있었는데. 그래서 여기 지지권이니까 여기를 훼손 안 하면 좋다. 34만 8천원권 훼손 안 하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자, 보여지는 대로 여기 36만 5천원권, 여기가 241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저기를 얼마나 강하게 뚫고 넘어가느냐가 관건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 인근이 조금 부담되는 가격인가 봅니다. 여기 인근 가서 잘못 넘어가긴 못 넘어가요. 38만원, 36만, 37만원에서 한 38만원, 39만원 사이가 LG 화학에 대해서 조금 부담감 갖는 자리인가 보다. 이렇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왜 부담감 가지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업 분석 잘하는 전문 연구원들이 분석해 놓은 게 있겠죠.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는 차트로 판단합니다. 여기를 잘못 넘어가요. 아, 지금 시장, 아, 점유율이라든지 현재 상황이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는 아직까지는 돌파 시도는 자꾸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 좀 부담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 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접근했느냐? 강하게 돌파하고 눌려주기 때문에, 여기 올라탄 거 봤기 때문에 여기서 여기 정도까지 먹을 수 있는 상황이 있고 적당히 눌려주고 올라가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접근했는데, 시장 상황 그렇게 좋지는 못하니까 단기적으로는 밑으로 안 깨야 된다는 거더한번더 강조하고, 올라가도 36만 7천원권 대번에 뚫고 올라가긴 좀 힘들어 보이지 않겠느냐. 왔다 갔다 좀 박스권 이룰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현대중공업 이야기하려고 하는 건가? 현대건설. 현대건설은 건설주로 뭐 그죠? 타업에 가깝고, 그 다음에 남북 경협에 수혜가 있는데 단기 여기 고점을 지금 못 넘어가고 있어요. 59,000원 잘못 넘어가고 있고, 그래서 차익 실현 해버렸습니다. 그냥 여기서 다시 들어가가지고, 그죠? 차익 실현, 여기서 들어가서 여기서 끊어먹고 다시 들어가가지고 차익 실현 해버렸습니다. 왜 했는가 하면요, 여기 볼린저 밴드 상단이기도 하고 시장도 안 좋고, 그죠? 시장 빠지는 거 보고 차익 실현했습니다. 시장 자꾸 흔들리고 밑에 빠지는 거 보고 현대건설 일부 차익 실현, 일부 차익 실현해서 다 던져 그래 버렸습니다. 그죠? 안 토해내려고, 그죠? 시장 판단과 같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를 강하게 뛰어넘어야 돼요. 강하게 뛰어넘어야 되는데, 볼린저 밴드도 위에 누르고 있기 때문에 시장도 좀썩 그렇게 좋지는 않기 때문에 대번에 뛰어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근데 의외로 안 처지고 있는 거 보니까 가능성이 전혀 없지도 않아요. 그래서 변곡점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위로 강하게 돌파하면 쫓아도 갈수 있는데, 그죠? 쫓아도 갈수 있다. 여기로 올라가면 사실 전일 좀 이야기도 하고 싶었는데 그냥 참았어요. 시장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죠? 오히려 밀려주면 올라가는 거는 시장 상황 보고 어떻게 뭐 접근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죠? 잘못 쫓아가면 좀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확률이 높은 5만 6천원권 정도로 밑으로 약간 조정받을 때 여기가 다 지지권으로 바뀌었거든요. 상승 추세가 이렇게 중요한 겁니다. 저기가 다 지지권이라고요. 이렇게 우상향하지 않습니까? 이런 트렌드로 갈 거거든요. 이런 트렌드로. 그죠? 아까보다 각도는, 그죠? 훨씬, 아까 한미약품 이렇게 각도가 가팔랐는데 이것도 나쁘진 않아요. 한 45도 됩니까? 그 정도 각도는 되잖아요. 그래서 약간 눌려주면 이 이평선도 올라오거든요. 그 지지권에서 한번 접근하는 게 조금 더 안정적으로 갈수 있는데, 선수급은 만약에 내일 돌파하면 한번 사고, 만약에 밀려도 여기 밑에 밀려줘도 이평선 지지되는 데서 추가 매수해서 잘 빠져나올 자신 있는 사람은 내일 돌파할 때 가도 큰 문제는 없어요. 직장인들은 대수인들 안 물리는 게 좋으니까. 그리고 내일 아마 하락 출발 예상되기 때문에 단기 고점 부위이기 때문에, 그죠? 일단 밑으로 눌려주는 거 조금 접근하는 게더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차. 캔슬 랩. 현대차가 요새 급등하고 있잖아요, 그죠? 뭐 신차 수혜, 그다음에 자사주 소각입니까? 2,500억 규모 자사주 소각입니까? 매입입니까? 소각인 것 같은데, 그죠? 한번 검색해 봐야 되겠어요. 정확하게 그래도 말씀드린 게 좋지. 현대차 자사주까지 치면 나오겠지.
자사준 매입. 자사준 매입이라 나오네요. 반등기업은 현대차 신차 효과 자사준 매입 발표로 지난달 이후 18.5% 급등. 펠리쉐이드 등 신차가 차량 잠식 없이 좋아 보인다. 그죠? 자사주 매입. 이제 확실하게 외워둬야 되겠습니다. 자사주 매입. 그리고 큰 의미에서, 아, 하락폭 너무 심하다.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월봉을 한번 볼까요? 여기인 거 맞잖아요. 그죠? 이거 진짜 처음 보는 거거든요. 왜? 관심이 지금 당장 없었기 때문에. 닥터케이는 여기인 건에서 12만원권 때 이야기 많이 했어요. 그래서 실제 매매도 많이 하고, 추세 딱 깨지는 거 보고, 그다음부터 이야기 안 했거든요. 여기 한 단계 레벨 다운은 되긴 했어요. 중국 가서도 좀 실패했고, 그죠? 중국 가서라기보다 중국에서 좀 실패도 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었기 때문에, 그죠? 자, 문제가 좀 있었는데, 여기 권역은 보면, 그죠? 돌파된 권역 아닙니까? 98,000원, 10만원권 정도는, 아, 시장에서 메리트 있는 가격이다. 이렇게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분석할게요. 재무제표 분석, 뭐 자산 분석, 이런 거 할 줄 몰라요. 모릅니다. 그냥 이거 딱 보니까 그렇네요. 큰 흐름에서 보니까 여기 딱 돌파된 고점 부위인데 여기서 딱 지지하죠. 야, 여기는 매력 있는 가격대다. 그런 뉴스도 봤어요. 매력 있는 가격대라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시장에서. 그렇게 하면 돼요. 예, 정태님 매일 도착했죠. 넘어가기 전에 요거 딱 정리하고, 소개해드릴게요.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단기적으로 너무 급등했기 때문에 여기 깨진, 여기 저점 부위 깨지면 한 번에 못 넘어가거든요. 약간 눌릴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눌릴 때 가볍게 여기 인근까지 11만 2천원권까지 가볍게 눌리고 약간 왔다 갔다 할 때 이평선도 다 돌아서거든요. 이거 한 번 더 캡처. 앞으로 주가의 흐름이 어떻게 되면 나는 접근할 거라는 시나리오를 써야 돼요. 여러분들. 어떻게 된다고요? 꼭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된다면 아시겠죠? 색편지. 이거 좀 나왔으면 좋겠는데. 모르겠어. 이게 이게 이제 주가가 이런 식으로 또아래를 틀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121, 241은 이런 식으로 갈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갑니다. 5일선은 가파르게 이렇게 갑니다. 제대로 간다면. 그러면 주가가 살짝 밀리고 왔다 갔다 살짝 밀리고 이렇게 어느 정도 상승한 날짜가 있잖아요. 적당히 딱 눌리고 난 다음에 여기서 양봉 딱 지지하는 양봉이 딱 서면 20일, 60일 다 정배를 돌려내고 딱 여기 산다고요. 그 포인트 노릴 겁니다. 이 그림이 안 정확해요. 한 요 정도로 약간 눌리면 여기나 여기 정도 눌리면 여기 정도 포인트에서 이런 모양들이 놓을 거, 놓은다면 접근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미래 상황을 머릿속에 이렇게 그리면서 아 저런 모양 나오면 나 살 거야 그렇게 딱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시간적으로 며칠 정도 조정받으면 좋으냐. 여기서 오름폭이 14일 올랐어요. 14일 15일 정도입니다. 한 칸 더 옆으로 해도 돼요. 이거 제가 정확하게 못했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한 7, 8일 정도 조정받아야 돼. 그리고 마지노선 한 14일 정도까지 적당하니 왔다 갔다 하면 그 다음날 양봉 딱 쓰면 한 7, 8일 이후부터는 양봉 쓰면 접근 가능하다. 시간 조정도 필요하다. 가격 조정. 시간 조정 7, 8일 필요하고 가격 조정은 스무스하게 필요한데 야 이것도 해드려야지. 가격은 어디까지 밀리면 좋으냐. 여기서 이제 피보나치 나오는 거죠. 야 이거 뭐 다 해드리면 그죠?
끝내주는 거 아닙니까? 그죠? 11만원, 11만원 맞죠? 11만원권이 382. 이거 해드립니다, 또. 프린트 스크린. 자, 오늘 진짜, 오늘 특강 확실하게 뭐, 거의 끝내주는, 내용들 다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다른 전문가들이나 1년치 할거 제가 다 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1년 끌거다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 안 드세요? 여기에 382 지점이에요. 382 지점. 피보나치 잘 모르겠다. 주식 기초 강의 가면 28인가 가면 있어요. 382 지점. 여기는 50% 지점. 이정태님 공부 좀 했던 것 같은데 여기까지 진도 나갔다 안 나갔다. 진도 나갔으면 7번. 공부한 적 있다. 진도 나갔다. 진도 제법 나갔던데. 본적 있다. 7번. 자, 여기 상승폭, 여기 하락, 저점과 여기 고점에 이 상승폭에 38.2%까지 지지받고 올라가면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 높다는 거예요. 50%까지 여기 얼마입니까? 10만 7천까지 밀려버리면 이렇게 왔다 갔다 이중바닥 좀 그리면서 여기서 어떻게 될지 좀 봐야 돼요. 그러나 50%까지는 가능한 권역인데 61.8% 권역인 10만 3천원까지 밀려버리면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밑으로 처질 수도 있는 상황 생긴다고요. 그럼 결론은 뭐냐? 조정받을 때 조금 조정받고 여기 조금 조정받고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조정받을 때 조금 조정받으면서 스무스하게 조정받으면서 가는 게 좋다는 거예요. 그 기간이 아까 14일이니까 이 기간이 한 7, 8일 정도 소요되고 난 다음에 양봉이 빡선다. 이평선 밑에 다 받쳐놓는다. 사! 한다고요. 사. 이게 매수 타이밍입니다. 끝내주지 않습니까? 기간 조정, 가격 조정에 대한 정확한 수치를 제시했고요. 그냥 적당히 말한 게 아니라 기간은 7, 8일, 마지노선 14일, 가격은 38.2, 50%까지 정도만 조정받으면 좋겠다. 거기에다가 이평선들 다 우상향 돌려내고 지지받는 권역에서 양봉 나오면 좋겠다. 그렇게 확실하게 말씀드립니다. 7번 봤다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캔슬 앱 하기 전에, 이정태님, 어떻게 들어온지 말씀드릴게요. 자, 비밀번호 보내드렸을 겁니다. 그러면 카카오톡 여세요. 카카오톡 여시고, 우측 상단에 보면, 두 번째 보면, 동그라미 있습니다. 오픈 채팅 찾아 들어오는 거 있어요. 그거 누르시고요. 오픈 채팅 검색에, 그룹 채팅 검색에, 닥터K 한글로 치십시오. 그러면 그룹 채팅에 보면 닥터K 가족 수다방 그리고 주식 방송은 닥터K TV 있습니다. 거기 둘다 들어오시면 됩니다. 들어올 때 비밀번호 넣으라고 할 겁니다. 비밀번호 넣고 들어와서는 투자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라고 적어주시고 간단한 소개 채팅방에 남겨주시고 주식 방송은 닥터K TV부터 먼저 들어오세요. 그리고 긴 소개 나이, 성함, 사는 곳, 직업, 전공, 투자금 규모 이런 거좀 상세하게 좀 알려주십시오. 그렇게 해야만 한 팀으로서 더 시너지 있습니다. 그렇게 좀 해주시고 나중에 방송 끝나면 들어오십시오. 공부도 열심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윤정우님도 초대합니다. 공부만 하십시오. 그럼 초대해요. 캔슬 앱 아니 캔슬 롭 맞습니까? 네. 그냥 딱 보자마자 별로다고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때문에? 여러분들이 한번 적어보세요. 딱 보자마자 별로다고 딱 이야기할게요. 뭐 때문에? 이유를 한번 적어보십시오. 전부 다 적어보십시오. 전부 다. 뭐 때문에 별로다?
하는지. 오늘 방송을 제대로 들으셨다면 이거 적을 줄 아실 겁니다. 뭐 때문에 별로다 다 적어보십시오. 혼자 뭐 떠들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공부를 제대로 하는 게 중요하죠. 에스원까지 보고 자, 다 적지 않습니까? 추세가 무너졌고 영덕대개님 채팅방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왔습니까? 안 들어온 것 같은데 들어왔습니까? 나중에 방송 마치고 들어오세요. 공식 방송 끝나고 수다 방송 할 거예요. 그때 안 들어온 분들 들어오세요. 다 그 누구들 할까? 서원님도 안 들어왔으면 들어오시고 하락 추세입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계십니까? 어떻게 아니 관심만 있습니까? 빨리 적어보십시오. 어느 때 해야 된다? 여기 지나가면 하면 안 된다. 오늘 최고 강조하는 거 이거 아닌가? 이것만 오늘 머릿속에 박아버리십시오.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무엇이 어떻고 저떻고 다 필요 없다니까. 주식은 여기 안에서만 해야 된다. 딱 이렇게만 생각하세요. 그리고 뭐 여기서 사야 된다? 여기서 사야 된다. 노우. 하락한 추세 딱 돌파는 여기서 해야 된다들. 이것만 오늘 딱 머릿속에 딱 박으라니까. 딴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 진짜로. 막 여기 꼭대기에서 사가지고 물려가지고 난리치지 말고요. 주식은 좋은 주식을 딱 하락한 추세 돌려낸 여기에서만 딱 하라니까요. 그리고 여기 딱 깨지잖아요. 하지 마세요. 그다음부터. 일단 대전 하지 마시라니까. 그 다음에 언제 하면 되는 줄 알아요? 그 다음 언제 하면 되느냐? 아직 멀었어요. 그러니까 하락 추세를 돌려내야 돼. 여기서 돌려낼 뻔 했죠. 그러면 여기 안 깨고 이런 식으로 갔었어야 돼. 여기 왔다 갔다. 그죠?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냥 대박 밀려버렸어. 못 넘어가죠? 할 필요 없어요. 하면 안 돼요. 그죠? 하면 안 되고. 갖고 있다. 얼마에 갖고 계세요? 빨리. 원시아님 어서 오시고. 왜 하면 안 되는지 다 지금 여러 사람들이 이야기하잖아. 하락 추세니까 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 역배열이고. 그죠? 하면 안 돼. 수급도 없대. 맞아요. 6천은 저가주에다가 수급도 없대. 기관 수급 없다. 누가 했어? BC킴님. 오, 마음에 듭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 안 한 것도 이야기했잖아. 기관 관심이 없어. 왜? 조건이 안 될 거야. 기관은 하고 싶어도 사고 싶어도 조건에 부합하면 맞지 않으면 안 맞으면 못해요. 그죠? 그래서 12,000원에 15주요 과감하게 버리십시오. 얼마 안 갖고 있으니까. 그죠? 여기 못 뚫고 넘어간다가 일단 기본이고요. 여기 반토막 넘게 놨잖아요. 못 올라간다. 본전 찾기 상당히 어렵다가 제 의견이고 7,100원도 넘어가기가 상당히 어렵다가 제 의견입니다. 거래량 전혀 없고 시장에 전혀 관심 없다. 뭐하는 회사입니까? 의료장비? 캔서? 롭? 됐고요. 자, 누구나 다 아는 종목입니까? 누구나 다 알지 못한 종목이죠. 셀트리온, 한미약품 이런 거에 집중하십시오. 신라젠 정도. 그죠? 근데 셀트리온 지금 당장 하지 마세요. 지금 별로입니다. 누구나 아는 1, 2, 3등 정도에서 하시라고. 여기 있는 거 치고 모르는 종목 잘 없을 겁니다. 그죠? 닥터케인 솔직히 여기 있는 거 외에는 별 관심도 없어요. 여기 있는 것만 가지고 치고받고 해도 충분하다니까요. 잡주 잘못 들어가면 망해요. 그죠? 여기 가지고 또 자세히 한 번 더 설명해 드립니다. 여기 가지고 또 한 번 더 자세히. 아, 잠깐만. 이렇게 닥터케이 나중에 여러분들한테 주식 아카데미 개설하면 여러분들 공부 한번 해보십시오. 그죠? 저도 사실 사업하고 있는 게 있는데, 아이고, 이거 아니다. 사업하고 있는 거 있는데, 그거 그만두고 주식 방송, 주식 아카데미에 올인하고 싶어요. 정말입니다. 제가 잘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이게 피가 끓어요. 이게 주식할 때가 피가 끓지. 제 사업하는 거 피가 안 끓어요. 재미가 없어요, 또. 이렇게 여기 안에서 안 깨지고 이렇게 갔었어야 된다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다. 7번. 여기를 돌파했을 때안 깨지고 안 깨지고 여기가 안 깨지고 이렇게 계속 추세 유지됐었어야 저 종목은 괜찮다고 이야기가 할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대박 깨져서 또 깨져버렸어. 그러면서 이 추세선 두 개가 지금 여기를 못 넘어간다가 기본이에요. 못 넘어간다가 추세선 여기 하락 추세선 강력한 저항권이에요. 7,100원 잘못 넘어간다가 기본입니다. 기본. 넘어갔는지 안 넘어갔는지 한번 볼게요. 셀트리온 20만 7천원에 샀다. 왜 샀는데요? 좋아 보여서? 싸 보여서? 먹을 수 있을지 몰라도 잘한 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할게요. 정태님. 안 그래도 본거 같은데 이거 잘한 거 아니에요. 산 거. 그죠? 하락 추세 갭 지지를 해준다. 하락 추세에 갭을 지지해준다. 여기? 어디? 하락 추세 갭. 너무 어려운 말인데. 이거 올라가면 찔끔, 내려가면 더 많이. 그렇게 판단됩니다. 어떻게 될지 봐야 돼요. 시장도 안 좋잖아. 시장이 좋았으면 몰라요. 근데 시장이 안 좋은데 밑으로 꼬꾸라지고 있죠? 매도 세력이 셉니까? 매수 세력이 셉니까? 이래가지고 여기 올라타도 못했는데 무슨 매수? 여기 정도 올라타야 매수입니다. 이렇게 올라타고. 어떻게? 이렇게 올라타려고 폼 잡고 있으면 매수라고요. 그죠? 닥터케이 언제 매수 사인 줬습니까? 이렇게 올라타는 거 보고 매수 갑니다. 그죠? 맨 마지막엔 그냥 베팅했어요. 이렇게 돌려내고, 적어도 5분봉에서 이렇게 하락하는 추세 돌려내고, 이게 일정해져야 돼. 일정해져야 돼. 여기는 지키내고, 그죠? 단기 여기를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 사 하자마자 올라왔거든, 아침에. 그죠? 봤지 않습니까? 본 사람들. 왜 자꾸 사 하면 잘 올라가는 줄 알아요? 그 포인트를 정확한 포인트에서 자꾸 들어가니까, 니 마음대로 정확하냐? 아니, 내 마음대로 정확한 게 아니고요. 많은 트레이딩을 통해서, 아, 이렇게 돌파하면 잘 가더라. 이거를 알고 있다니까요. 경험치 내지는 통계치가 있다고요. 이거를 못 뚫고 넘어가는 게 70%입니다. 여기서 바바바 기는 게 밑으로 추세 유지되는 게 70%인데, 돌파해내면 이제 힘든 거를 돌파해냈기 때문에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고. 그러니까 사하면 잘 올라간다니까요. 이해되십니까? 근데 정태님은 20만 7천원 뭐 올라가지도 못하고 밑으로 계속 꼬꾸라지게 있는데 천원 오르긴 했어. 별로입니다. 잘했다고 말 못합니다. 그런 거 하나하나 이제 같이 공부하면서 팀원 되면서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면 바로 소통할 수 있는 창구가 생긴 거 아닙니까? 무료인데, 그죠? 이득입니까? 손해입니까? 100번 이득이에요. 100번 이득. 어저께 무슨 분석 나온 줄 압니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재무제표입니까? 뭡니까? 영업이익률 이런 거딱두개 펴놓고 회계 전문가가 어저께 분석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쪽에 마이너스 보이고 이쪽에 셀트리온의 마이너스 보이는 거 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플러스 보이는 거 있고 막 그런 거 있거든요. 항목이. 여러분 그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두개 합치면 플러스죠. 그게 중요한 포인트다. 이런 식으로 분석이 나와요. 그게 이제 요점이 그거였던 것 같은데 왜? 같은 회사다 이거지. 호주 개가 표현하기를 개가 농구하면 우리 닥터케이 방의 대표 선수입니다. 지우인데 걔가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다음 주 일단 양산 와서 저하고 좀 깊은 대화 한번 나눌 것 같은데 닥터 K는 그 선수하고 국민연금 투자 자문사 설립할 겁니다. 투자 운용사 그죠? 할수 있다는 자신감 가지고 할 거예요. 기술적 분석은 닥터 K가 책임지고 기본적 분석은 회계사를 할게. 그냥 회계사 맞으니까 회계사가 책임지고 그죠? 할 겁니다. 그죠? 처음은 미약할지 몰라도 해낼 거예요. 사모펀드부터 시작해서 키워나가서 해낼 겁니다. 주식으로의 목표입니다. 국민연금투자자, 국민연금투자
개떡같이 다 까먹고도 책임진 놈 한 새끼도 없는데 열받아 죽겠어요. 우리 돈 아닙니까? 그죠? 열 안 받습니까? 떠올린다고. 아휴, 지금 욕이 나올라는데 잡소리 삑삑해 쌓고. 그죠? 어디 가가 5천억, 6천억짜리까지는 안에다가 손이나 들어 쌓고 무슨 아닌지 아시죠? 깜빵 가 있잖아. 그죠? 그래도 되는 겁니까? 지 돈이에요? 우리 돈인데. 야, 열받아요. 도전해보겠다. 인생의 목표입니다. 레첼, 야, 땡큐. 2만원으로 슈퍼챗 감사드립니다. 할 거예요. 여러분,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아시죠? 저 그 사람 책도 보긴 했는데 제1교포 아닙니까? 그죠? 자, 그 사람이 고등학교 때입니까? 미국으로 넘어갔어요. 가서 SAT라 그럽니까? 미국,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능 비슷한 거. 그거 치는데 그 사람은 당돌하게 이야기 이렇게 했답니다. 저 영어 시험 치는 것도 아니고 대학교 갈 수 있는 능력 시험 치는 건데 저 일본 사람이니까 불리하니까 시간 늘려주십시오. 오케이 했습니다. 오케이. 기관에서. 딴 애는 맞잖아요. 그죠? 그리고 고등학교 때 갤러거 오락기계 있지 않습니까? 그거 일본에서 들여와가지고요. 펍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맥주 호프집. 돌렸어요. 반띵하자. 아니 호프집 사장은 손에 들 거 없지 않습니까? 기계 꼽아놓고 안에 들어온 돈 오픈 내가 반띵하자는데 그거 가지고 고등학교 때 1억 얼마인가 벌었답니다. 1억 N을 벌었는지 얼마를 벌었는지 몰라도 1억 가까이 파이팅하네. 1억 규모로 벌었어요. 사업을 한 사람은 그 재능이 있는가 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본에 와서 직원 두세 명인가 됐고 회사를 오픈합니다. 사각 괴짝 비슷한데 올라서서 이야기합니다. 미래는 인터넷 인프라로 다 모든 게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1조 N 매출을 올리는 회사를 만들 겁니다. 직원 두 명인가 세 명 낳고 사각 괴짝 위에 올라가 그 이야기 하니까 직원들 속으로 웃었겠죠. 대놓고 못 웃지. 사장이 그러니까. 해내고 있거든요. 남들은 웃었겠죠. 자, 지금 문제도 좀 있는 부분이 있는데 미스터 피자 그 회장이 잘한 부분은 이야기할게요. 그 회장이 원래 일본 거로 알고 있어요. 미스터 피자가 국내에서 이화여대 앞인가 조그만 피자집 하면서 하다가 나중에 미스터 피자를 인수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이화여대 앞에서 내가 우리나라 피자 업계에 정말 큰 사람이 될 거다니까 다 웃었대요. 다 웃었대요. 그런데 해냈습니다. 왜? 하겠다는 의지 가지고 되겠나가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의지 가지고 미친 듯이 열정을 가지고 했거든요. 그래서 판권까지 미스터 피자 일본 판권을 아예 사버렸습니다. 그리고 중국에다가 로열티 받는 우리 미스터 피자처럼 미스터 헛처럼 미스터 헛 맞습니까? 피자 헛 중국에 매장에서 로열티 받는 회사 우리나라 국내 최초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한 회사로 키워나갔습니다. 요즘에 조금 문제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도전할 겁니다. 도전할 때 같이 가실 분 모집하고 있어요. 열정 넘치고 그냥 대충 하는 둥 마는 둥 말고 미친 듯이 공부도 하고 열정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뭐 하자 하면 으쌰으쌰 능동적으로 적극적인 사람 원해요. 같이 손잡고 갈 거예요. 저 높은 곳까지 반드시 갈 거예요. 셀트리는 제가 아까 하긴 했는데 아시겠죠? 물에 물탄 듯 술에 술탄 듯 하는 둥 마는 둥 마시고 두 가지 말씀 드릴게요. 자, 어저께 어떤 분 메일 왔습니다. 500만원 투자하는데요 적금 금리가 예금 금리가 3%도 안되는데 1년으로 나눠보면 뭐 10 그러니까 5, 3, 15 아닙니까? 그죠? 15만원인데 1년 이자가 한 달로 하면 만 얼마 되더라고요. 자, 수익 났습니다. 근데 수익 난 거 다른 종목에서 약간 토해내면서 수익 약간 까지니까 참 사람이 감사한 마음이 들던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만 얼마가
은행에 넣어두면 되는 수익인데, 이자 수익인데 2만원 정도 벌면 어떻냐,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딱 이렇게 메일이 날라왔거든요. 그 사람 실패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입니다. 욕심 없거든. 어떤 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달 수익 목표가 어떻게 됩니까? 까는 건 아니에요. 한 달 목표 수익이 20%랍니다. 와우. 워런 버핏이 1년에 24% 이상 됩니다. 한 달에 20% 같은 240%예요. 1년 꼽아놓으면 1억 꼽아놓으면 나중에 2억 4천 버는 겁니다. 꿈이 너무 크다 그랬어. 암만 큰 것도 좋은데 2%로 낮추라 그랬습니다. 2%로 한 달에. 그죠? 아까 적금금리, 예금금리 얼마? 3%. 잘 쳐줘도. 내가 공부, 아유, 막 귀찮고, 그냥 여윳돈 은행 넣어놓기 싫어서, 은행 이자보다 조금 더 한 1년에 한 3, 4%? 4% 정도 버는 걸 목표로 하면 공부 안 해도 돼요. 그래도 실패하기 싫으면 공부해야 되겠지만, 그 정도, 그죠? 할 것 같으면, 적당한 우량주 탁 묻어놓고 그냥 1년 후에 딱 열어보십시오. 중간중간에 한 번, 하루에 한 번 열 필요도 없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니까. 한 달에 한 번 정도 쓱 보고. 그죠?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한 달에 20% 벌고 싶죠? 도둑놈 심포입니다. 딱 그렇게만 이야기할게요. 셀트리온 제약까지 하고 공식 방송 마무리할게요. 아침부터 또 괜히, 그죠? 열변을 토했는데 여러분들한테 시사하는 바 있어요. 자,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입니까? 안 좋아 보입니다. 결론이 안 좋아 보여요. 왜? 우하향하고 있어요?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보다 동생 아닙니까? 동생, 그죠? 형님들이 안 좋은데 좋을 거 있겠습니까? 그죠? 별로입니다. 그리고 탁트케인 여기서 좋다고 사고 팔고 했습니다. 방송 여기 인근에 보면 나와요. 여기 인근에 좋다고 사고 팔고 했어요. 여기 인근 가면 기관에금 사고 있죠. 쌍끌이 좋네요.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했어요. 방송 여기 인근에 한번 보십시오. 댓글 남기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방송만 보고 사서 수익 났습니다. 고맙습니다. 셀트리온 제약. 말이 달라. 왜? 우상향일 때는 그래도 이거 박스권이니까. 왜? 이거 기관에 국이 사는 거 보고, 그죠? 박스권 하단 사고 상단에 올라오면 팔고 이런 매매를 했는데 그것도 사라지고 우하락, 우하향이에요. 안 좋아요. 그래서 안 좋게 봅니다. 안 좋게 봐요. 이렇게 빠질 수 있고, 자, 반등 강하게 못하면, 반등 강하게 해도, 갖고 계신지, 갖고 계시면 빨리 얼마 갖고 있다고 이야기 하시고, 여기를 훼손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밑으로 더 처질 가능성이 훨씬 높고요. 더 처지면 5만 2천 원까지도 빠질 수 있고, 그거 못 지켜내면 4만 4천 원까지도, 4만 7천 원, 4만 4천 원까지도 빠질 수 있는, 당장 아니고요. 빠질 수 있는 모양으로 가고 있고, 반등할 때 강하게 6만 4천 원까지 못하면, 6만 4천원까지 반등 강하게 아마 하기 힘들어 보입니다. 6만 1천원권까지 여기도 반등 강하게 할지 안 할지 몰라요. 여기 저항입니다. 강력한 저항이에요. 여기 강력한 저항입니다. 돌파 잘하는지 여부, 밀릴 땐 작게 밀리고 강하게 돌파하는지 여부 체크하셔라.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관심 종목이면 당분간 관심 안 가지시는 게 좋을 겁니다. 언제 관심 가진다? 언제 관심 가진다? 여기를 돌파하고 6만 7만 건 이상 돌파하고 여기 다시 눌려주고 이평선 다 돌려내는 오늘 강의 핵심, 그러면서 이평선 다 지지되는 권역까지 눌려주면 그때 양봉 쓸 때 사는 거. 자, 아모레퍼스픽 5일 동안 올랐는데 60일 13일날 담았다. 13일 담으면 안 된다 생각하는데요. 이게 세유리가 한 실수하고 비슷한 거예요. 닥터 K는 여기서 살 수 있고 여기서 살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리고 어디까지 간다? 여기까지 60일까지 목표치를 가는데 60일 뚫는다고 이제 산 것까지는 좋은데, 그죠? 처지면 이만큼 손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고 눌려주는 거 확인하고 가자 하잖아요. 그죠? 단기적으로 좀 올랐잖아 많이, 그죠? 내일 만약 처지면 좀 처질 수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꼭다리 들어갔어.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된게 뭐라고? 신세계. 세율이 있나? 세율이 아픈데 자꾸 파지? 가슴이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여기서 샀거든. 세율이 그 다음날인가? 닥터기 뭐라고 이야기했을 것 같습니까? 여기 돌파할 때 사도 사야 되는데 여기 단기적으로 부담되는 자리인데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자기 마음대로 샀어. 저 같으면 올라타고 눌려주면 산다 이야기하거든요. 우려하던 게 나왔지 않습니까? 밑으로 처지잖아 이렇게. 그죠? 그러면 20일까지 처진다고요. 이렇게 되면 사 볼 수 있어도 여기 위에 누르고 있기 때문에 별로거든요. 이렇게 되면 뚫고 올라가고 강하게 눌려주는 게 더 좋아요. 가격을 더 주고 사더라도. 여기를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데 이거 깨지는데도 들고 있어. 그러니까 박살나잖아. 그죠? 그래서 많이 손해봤어요. 그죠? 그것도 비중 50% 들고 있었는데 그 비슷한 상황도 올 수 있어요. 그건 몰라요. 모르긴 모르는데 여기 뚫는다고 따라가기보다 그 이전에 사고팔고 한번 해봤는지 모르겠는데요. 그죠? 사고팔고 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여기 따라간 건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 특히 어제는 장도 별론데 장 초반에 어제 장이 별로였어요. 어저께 14일입니까? 13일 따라 들어갔다면 이날입니까? 그러면 좀 다르긴 하네. 13일 날은 장이 올라갔으니까 매수했다면 14일 날은 전략이 달라져야죠. 밑으로 꼬꾸라지고 있으면 웬만하면 지금 닥터키 다 팔고 나오들 아닙니까? 전부 다 던졌어. 거의 하나 빼고 SK텔레콤. 그죠? 왜 그러겠습니까? 주가가 뭐가 우선이다? 시장이 우선이라고요. 시장이 박살나는데 버틸 주가 별로 없거든요. SK텔레콤은 했습니다만 그러면 전일 올라갈 때 못 올라가고 밑에 처지고 하면 끊었어야죠. 그죠? 밑으로 더 처지면 짜고 빠질 수 있어요. 176,000원 171,000원 다행히 위로 올라타면 적당히 뭐 올라가는 거 보고 끊고 놓으시고 밑으로 처지면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두 가지 전략이 있는데 시장이 내일 일단 하락할 것 같거든요. 초장에 밑으로 확 처지면 끊어버리고 나중에 복수하십시오. 나중에 173,000원 정도권 여기 눌려주면 여기 복수할 기회 충분히 줄 거거든요. 30% 야 많잖아. 그죠? 꼭대기에서 30% 더 가면 어떡해요? 그럼 안 돼요. 하려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건데 추세가 상승 추세 있는 거 해야 되는데 10% 15% 더 갔다 여기 처지면 여기서 양봉 나오는 거 보면 15% 정도로 평균 단가 낮춰서 빠져나오겠다 이런 전략은 가능한데 여기 꼭다리에서 30% 너무 많아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신세계도 볼 수 있잖아. 어떻게? 여기 예를 들어서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런 거 이야기하는 거거든. 이런 거 지금 하는 이야기가 그죠? 여기 인근에서 아직까지 양봉은 안 나왔고 그 다음에 20일에 지지받는 양봉을 넣으면 산다 그러잖아요. 여기서 사가지고는 평균 단가 여기면 어떻게 됩니까? 평균 단가 여기 정도 아닙니까? 그죠? 그러면 그 다음날 이러면 빠져놓으면 손실이 없다니까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다. 7번 눌러 이해 이하. 이렇게 하면 손실이 별로 없다니까요. 아니면 수익으로 빨리 빠져놓을 수 있다니까. 비빌 언덕에서 한 번 더 추가 매수해주는 거는 매수 되는 거예요. 그런 전략으로 가야 되는데 한 방에 30% 샀으면 여기서 30% 정도 더 사줘야 평균 단가 올라오잖아요. 60%는 부담되잖아. 그죠? 밑으로 쳐지면 골 때리잖아. 아이, 표현이 너무 거치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조금 실었다. 오르길래 비중 실었다. 그러면 내리면 비중 축소해야지. 그죠? 그죠? 오르길래 비중 늘렸다. 뭐 좋았어요. 쳐지면 챙겨야지. 챙겨. 그죠? 어떻게? 현대건설 챙기는 것처럼 팔아 하잖아요. 안 토해내잖아. 잘 챙겨야 돼. 잘 챙겨. 특히 어저께는 챙겨야 되는 타이밍에 시장이 박살나고 있는데 안 챙기면 안 되죠. 손절을 하더라도 약간 줄여 나갔었어야 돼. 아, 나우키님 반갑습니다. 오래간만이네요. 자, S1까지만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로는 창의가 관심이 있다는 거잖아. 외국인 좀 들어오고, 그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뭐, 현대중공업 또 어저께 이야기했잖아. 너무 위에 있으니까, 많이 올랐으니까, 이렇게 눌려주는 여기 임금까지 기다리라는 게, 10만원권까지 좀 기다리라는 게, 눌림목 매매의 기본이거든요. 자, 이것도, 제일기획, S1, 이런 쪽이 괜찮네, 그죠? 이렇게 하락추세 돌파했거든요. 그죠? 그럼 이렇게 돌파하고, 모든 이평선, 여기서 다 돌파했지 않습니까? 초입에 못 따라가면 여기서 따라갈 수 있는 매수 포인트 나온 거거든요. 여기, 여기. 그죠? 뭐 틀린 이야기 있습니까? 올라간 거 보고 끼워 맞춘 겁니까? 아니에요. 올라간 초입에 못 따라가면 이런 포인트를 노리라니까요. 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여기 전고점 인근에서 비실비실하니까 뭐 팔아먹었는지 어떻게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다는 안 팔았겠지. 어저께 OCI 가지고 이야기하잖아. 창이야. 더갈수 있잖아. 그러니까 다 팔면 안 된다니까? OCI 6% 막 하고 한 건데, 절반 정도 이상 팔고 그냥 보는 거지. 밑으로 처지면 더 줄여나가고, 더 처지면 줄여나가고, 눌려주면 다시 매수하고 팔아먹은 거. 그렇게 해야 된다. 앞으로 잘 가는 거는 다 던지지 마라. 이렇게 강조하고, 전고점 돌파하고 날아가네? 그럼 지금은 관심있게 보다가 눌려주면 다시 눌림목 매수할 수 있거든. 왜? 돌파된, 여기 고점되는, 돌파되고 나면 지지권을 바뀔 거기 때문에 여기가 지지권이 될 거라고. 그럼 여기, 10만원권 정도 오면 매수하면 될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각도가 가파르게 가고 있어. 좋은 거예요. 그럼 여기를 돌파하면 아까 이야기가 그 이야기예요. 아까 이야기가 이 추세로 이렇게 쭉쭉 가다가 이거 돌파하고 위에서 놀면 좋다 안 좋다 그랬습니까? 좋아요. 여기를 지지하고 더 올라가면 좋은데 시장도 별로 가니까 밑으로 처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럼 다시 여기는 저항권을 바뀝니다. 여기서 왔다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요. 이것까지 하고 마무리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여기까지 올라간 거 좋아. 근데 시장이 안 좋아요. 밑으로 이렇게 처지잖아, 만약에. 이런 식으로 자꾸 이런 식으로 못 넘어가고 자꾸 저항 역할 한다고요. 그러다가 빵 뚫고 올라가잖아. 그러면서 여기를 안 깨지고 이렇게 지지하면 좋다고요. 이해되십니까? 그러한 흐름들 넣으면 좋아진다, 좋다 이렇게 딱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밑으로 좀 처질 가능성이 있어. 그러니까 좀 지켜보자 하잖아요. 어제 빠져도 2시 넘어서까지 60일 안 깨고 잘 있었다. 오늘 토요일이에요. 착각하시는 모양이네. 자, 아모레퍼시픽 60일 지지했다. 뭐 또 쏴요. 감사합니다. 2만원으로 슈퍼챗 이정태님이 후원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여사님. 아, 김여사님으로 입에 발렸어. 원샷, 우리 원샷, 그죠? 원샷, 원킬이 나쁜 뜻 아닌데. 됐습니다. 더 좋은 거 생각나가지고, 날 때 이야기 해드릴게요. 60일을 지키는 것도 좋긴 한데, 20일과의 이격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죠? 가장 좋다면 좀 그렇고, 기준점이 되는 게 20일이에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20일 인근에서 지지된다 안된다 지지했네 돌파했네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여기 돌파했죠? 좋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부터 뭐라고 전략을 제시합니까? 하락을 두 달 가까이 했으니까 박스권 좀 거릴 겁니다 했어요. 진짜로 좀 거렸어 몇 번. 그리고 올라왔어요. 바로 안 날아갔어요. 바로 가기보다는 벌린점에도 확산이 좀 됐기 때문에 수축기간 좀 필요하다. 며칠 동안 수축했어. 그리고 밑에 안 깨야 된다 했고 안 깼어. 그리고 양봉 쓰면 좋다 그랬어. 좋아요. 그 다음 올라갑니다. 그래서 20일이 더 중요해. 20일이 매매 포인트 잡는 건 60일을 지키기 때문에 산다기보다 20일을 더 기준을 하셔라. 닥터케이 주식시장초 탈출 팁 2가 뭡니까? 20일 올라타면 사고 20일 깨지면 팔고. 그게 2 아닙니까? 60일 올라타면 사고 60일 깨지면 던지고. 아니죠. 20일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볼린저 밴드의 중심도 20일이고 20일이 더 중요하다. 그 다음에 60일입니다.
그래서 20일 올라탄 시점 이런 데서 사야 되는데 여기서 샀다면 자 초반에 올라와가지고 못 들어갔다 눌림목 좀 살 수 있다 여기 살 수 있거든요. 사서 올라가면 여기가 목표치예요. 목표치 인근에서 뚫는다고 사기도 사는 거는 뭐 좋기 뭐 그렇게 나쁘다고 할 수 없는데 조건이 있다고요. 밀림에 던지는 조건이 필요하다고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전고점 돌파하고 막 이렇게 돌파하는 이런 시점 따라가는 조건은 뭐냐? 깨지면 던진다는 조건. 왜? 밑으로 빠질 게 많이 남았거든. 이격이 제법 있잖아. 이격이. 와, 참 너무 끝내주게 하는 것 같다. 내가 생각해도. 깔때기 한 번씩 돼야지. 여러분들이 그런 거 안 해주시니까 제가 깔때기 돼야지. 와, 죽인다 강의 이런 거 한 번씩 써주고 해야 제가 힘이 나지. 제가 스스로 죽인다고 이야기할게요. 참. 좋아요도 한 번씩 눌러주시고 여기까지 이격이 있잖아. 빠질 폭이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기 깨지면 팍 던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한다면 몰라도 여기서 사서 여기서 던지는 목표치가 나왔는데 그죠? 그럼 60일 안 깨져서 좋았다면 60일 깨지면 여기 깨지려고 폼 잡고 5분봉에서 팍 밀리잖아요. 제법 빠졌잖아. 3% 그럼 던졌어야 돼요. 그리고 나중을 도모해야 돼요. 던지고 나면 붕 올라가면 어떻게? 기다리세요. 억울하지만 어떻게? 올라가다 눌려주면 더 좋은 거예요. 딱 기다림. 아이고. 아까 오늘 계속 반복하는 거 이평선 다 돌리내고 상승 추세 전환하는 거 올 때까지 기다렸다 복수하면 돼. 그죠? 죽인다. 엎드려 절 받고 있네요. 아유. 야, 2시간 반 하고 있어. 2시간 반. 아. 여러분들 저 이게 주식 이야기 요렇게 딱 해가 지금 속도로 제가 6시간 한 게 기록이에요. 아프리카 TV에서 할 때 8시에 했는데 4분이 들어왔어. 인기 연락이 없을 때 4분이 딱 들어왔는데 1시 반까지 했습니다. 안 나가 그 사람들도. 야, 안 나가요? 알겠어요. 끝까지 해봅시다. 1시 반까지 했다니까. 와, 입 열면 하루 종일 할 수 있습니다. 솔직히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할 수 있다니까. 13년 동안에 피눈물 흘리면서 맺혀있는 가슴속에 맺혀있는 응어리 함께 여러분들께 아직 말씀 많이 못 드렸어요. 다음이 아니죠. 곧 공지할 겁니다. 1월달에 지금 구독자 2010명입니다. 2000명 돌파하면 서울 간다 했으니까 서울 강연에 1월 12일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요. 토요일날. 여러분들께 제 머릿속에 있는 거 다 드릴게요. 그죠? 액기스로 드릴게요. 액기스로. 딱 요약 정리할 수 있도록 3시간 동안 그냥 지금처럼 3시간 동안 액기스대로 오늘 뭔가 좀 느끼는 바 있다. 오늘 뭔가 정리되는 느낌이 있다. 3번 눌러 예야. 이상한 거 누르지 말고 3번 눌러 예야. 오늘 뭔가 정리되는 것 같다. 평소에 공부해왔고 평소에 좀 약간 정리가 안 되는 게 있었다면 오늘 2시간 반 동안 강의 딱 들으니까 뭔가 확실하게 정리가 되는 것 같다. 그런 강연에 해드릴 겁니다. 종목 한두 개 해주고 그죠? 추천주 이거 해보시죠 하고 나머지 전부 다 뭐 VIP 수익률이 어떻고 VIP 하면 어떻고 그렇게 안 합니다. 그렇게 안 할 거예요. 홍보를 하고 싶으면 정정당당하게 할 것 다 이렇게 딱 해드리고 여러분들 2년 동안 검정 여러분들께 받아왔습니다. 어떻게 같이 하시렵니까? 하시려면 연락 주십시오. 이러고 딱 끝낼 거예요. 만약에 해도 당장은 안 할 겁니다만. 그죠? 저 회사가 복잡해서 못 하겠어요. 솔직히. 회사 일이 해결돼야 다른 일을 진행하지. 벌려놓으면 안 돼요. 열정적으로 방송해봤습니다. 닥터K가 가수 출신이거든요. 여러분들 강의를 할 때도 콘서트하는 기분 든다니까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냥 집중해서 아무 생각이 안 들어. 아무 생각이 안 들고 딱 여기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노래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노래하면서 스타크래프트 나중에 한판 할까? 아니면 나중에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이런 거 생각하겠습니까? 너 때문에 내가 살았는데 너 때문에 영화 나중에 뭐 보러 갈까? 마약왕 한다던데 송강호 재밌을까?
너무 행복했는데 이렇게 하겠냐고요. 노래에 집중한다고요. 떠나간 사람 생각하면서. 그죠? 주식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로지 여기밖에 생각이 없어요. 웃기죠? 재밌죠? 그죠? 아, 영덕 대게 보니까 자꾸 대게 먹고 싶잖아요. 김경호님 아닙니까? 맞죠? 응? 이름 기억해요. 머리 안 나빠요, 저. 그죠? 오늘 깨먹으러 가는 수 있습니다. 채팅방에 난립니다. 예, 바꿔주세요. 아, 영덕 대게 말고 좀 끝내주는 거 이런 거 합시다. 자, 이 마무리하고 갈게요. 괜히 이제 잡담할 건데 길어지면 곤란하니까. 여러분들, 아, 2시간 반 동안 오늘 또 방송해봤습니다. 무료방송. 대한민국 최강이라고 감히 자신감 가지고 방송하고 있습니다. 저보다 나아 보이고 퀄리티 있는 방송하는 사람 있으시면 있다면 좀 알려주십시오. 저도 방송 딱 접고 가서 공부 좀 하겠습니다. 무료인데, 그죠? 저만 시간 내고 공부하면 되는데, 그죠? 자, 퀄리티 있다 생각하시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아직 구독 안 눌렀다 구독 좀 눌러주시고 주위의 지인들한테 검증해보시고 모든 실시간 방송들 녹방 다 올려놨습니다. 시간이 모자라서 그렇지 공부할 거리가 천지예요. 아시겠죠?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카카오톡, 트위터 날려주십시오. 그죠? 그리고 좋아요 지금 안 눌렀다면 핸드폰 채팅 중단에 있는 오른쪽 중단에 있는 꽃표 누르시고 왼쪽에 있는 좋아요 빨리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중간에 있는 실시간 채팅 넘어가면 됩니다. 실시! 자, 오늘 슈퍼챗 이정태님 2만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레이첼 2만원 감사드립니다. 배고픈데 나중에 대게나 먹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홍게 3만 얼마거든요. 땡큐. 맛있게 먹을게요. 자, 슈퍼챗 해주시면 또 감사하고 힘이 나죠. 광고 스킵하지 마십시오. 실시간 채팅 실시간 방송 들어올 때나 녹방 볼 때 광고료 요새 너무 작게 받아요. 3천원 정도, 그죠? 광고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되니까 광고, 닥터케 열정적으로 방송하는데 광고라도 좀 봐주자. 봐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핵심 필살기, 주식시장 초보 탈출 팁, 추천 방송 나중에 올려놓을 테니까 공부하는 시간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죠. 내 니 눈 딱, I'm Dr.K야! I'm Dr.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